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타임 코어, 타임 딜레이이죠. 타임 코어, 누엑스예요. 와, 색깔, 진짜 색깔 너무 잘 빠졌죠. 색깔 너무 잘 빠졌습니다. 네. 디럭스 MK2. 아, 이것도 이제 스테레오 인으로 되고 스테레오 아웃으로 되어 있네요. 타임에 관한 이 음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 네. 믹스, 그리고 여기 딜레이 종류들, 그리고 리피트 타임이 있네요. 오, 모드랑 리버브도 같이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이 코어 시리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뒤에 USB 있고요. 네, 9V 장착하시면 됩니다. 무게 볼게요. 270g. 코어 시리즈는 거의 뭐 270g으로 동일하게 쭉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누엑스에서 나왔어요. 타임 코어 디럭스 마크 2. 네, 타임 코어 코어 시리즈입니다. 네. 타임이니까 딜레이겠죠? 딜레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브가 4개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타임 노브가 있어요. 네. 네, 각자 음표에 따른 타임 리피트, 네. 점 길이, 점 8분 음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여기에 16분 음표부터 32비 여기 32까지 있어요. 네. 엄청 오. 짧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숏딜레이죠, 숏딜레이. 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딜레이. 아, 네, 네. 32비트.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믹스로 이제 딜레이 값하고 네. 원음 값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리피트 노브예요. 리피트를 몇 번 하느냐? 네, 여기 이제 리미트까지. 네, 리미트까지. 어우, 이 정도만 해도 멋있네요. 오, 쉬쉬쉬쉬쇼. 네,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피 딜레이랑 아날로그랑 그다음 모듈레이션 딜레이랑 그다음 테이프 그리고 펜 버브. 리버스 딜레이 그리고 SOS라고 돼 있어요. SOS는 뭘 SOS? SOS. 얘는 루퍼 기능이 네, 들어 있습니다. 별게 다 들어 있죠? 루퍼랑 SOS랑 뭔 관계가 있을까? 도와주세요. 연습을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전에 똑같이. 했던 네, 버브 코어 리버브랑 똑같이 이제 테일이 살아 있고요. 이건 버퍼 바이패스고. 네. 맨 밑으로 하면 트루 바이패스고. 네. 그리고 중간으로 가면은 T락이라고 해서 네, 노브. 그 파라미터 값을 고정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값을 한번 볼게요. 네. 이 피딜레이의 값은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디지털 딜레이예요. 네. 80ms에서 1000ms. 그 여기 보면은 리피트 값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운드 대충 들어보는데 네. 사운드 엄청 선명하게 잘 나와 있죠. 리피트 클. 좋다. 좋다. 레드라. 네, 이거 되게 깔끔하게 굉장히 잘 빠지는 그런 사운드죠. 여기 아날로그 딜레이 가볼게요. 보스 아날로그 딜레이군요. 네. 와. 이게 약간의 그 둔탁한 사운드와 뒤로 같이 하고요. 그리고 네. 레드락 한번. 좋아요. 아, 좋다.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모듈레이션 딜레이.
자, 레드라 꺼볼게요. 딜레이인데요. 뒤에 모듈레이션의 느낌보다는 진짜 되게 깔끔한 네. 느낌의 색깔이 살짝 입혀진 맞아요. 딜레이 느낌이라서 이거를 더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냥 그리고 딜레이보다... 테이프 딜레이. 어 이것도. 어 진짜. 어 드러나는 거 봐. 늘어나는 게 예, 예, 예. 진짜 너무 늘어나네. 너무 늘어나네요. 너무 늘어나네요. 네, 자 그리고 팬 딜레이. 이거 스테레오일 아, 때. 아 스테레오일 때. 아. 야, 저 잘했네요. 와 이거 너무 예쁘. 와 이거 모노로 해도 뭔가 색깔 있는 딜레이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앰프 두 대 있으신 분은 아주. 네. 좋겠네요. 아주. 진짜로. 완전 공간감 그냥 엄청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브 딜레이. 리버브. 어, 리버브도 있고 딜레이도 어, 있고. 오, 굿. 근데 뒤에서 리버브가 굉장히 어,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네. 네. 자, 다음은요. 리버스예요. 리버스. 오. 오. 와 앞에 커지는 거 봐요.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오 잘 만들었네. 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야. 자 다음은 SS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잠시 후에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모드 딜레이랑. 네. 여기 리버스 아 버브 딜레이랑 네. 여기에는 이제 알트 키를 이용해서 리버브의 양 리버브의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흠. 우선 모드 딜레이를 가면요. 어, 저기 진짜 리버브 파라미터가 없군요 여기. 네 리버브 파라미터는 없어요. 근데 리버브가 섞여서 구동이 되는 그런 딜레이 종류에서는 리버브 값을 따로 이제 어, 설정할 수 있게끔 따로 노브를 달기에는 너무 자리가 없고 오. 네 그래서 알트의 기능을 여기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보시면요 이 리피트 값의 옆에 보면요 모드와 버브라고 써져 있어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모드 딜레이랑 버브 딜레이일 때 알트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 얘를 홀딩을 하고요 이걸 돌려 얘 눌러주시면 주, 네. 오렌지빛이 깜빡입니다. 이게 오. 설정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 여기 돌리면요 네. 뒤에 어 예. 리버브가 뒤에 네 뒤에 네. 그 딜레이 값에 살짝 리버브가 묻혀서 네.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요. 네. 네 이거 아, 없어지고요. 그거. 하면은 오. 네 뒤에 살짝. 네 그래서 이 모드 딜레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역과가 많이 없지만 여기 버브 딜레이로 가면요. 그 딜레이 버브. 이름이 리버브 딜레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얘를 알트 키를 해주면요. 네. 오 많다 이거. 네. 네 리버브의 우와. 양이 엄청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와. 굿. 네. 오. 그래서 이 알트키를 잘 사용하시면 약간의 그 리버브의 효과도 좀 할 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그냥 꺼지고요. 아, 해체. 네. 해체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SOS 키로 가면요. 네. 얘는 이제 루퍼 기능이에요. 오 좋네요. 네, 연습을 도와줘라 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SOS를 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루퍼 기능은 똑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했던 그 수많은 루퍼들의 그 구동 방법과 똑같습니다. 네. 한번 누르면요 바로 레코드가 되고요. 네. 시작 자. 1,2,3,4 어, 또 레코딩? 바로 레코딩 하면은 하고요
여기서 홀드를 하면요. 언두. 언두. 없어져. 솔로가 지워졌고. 네. 꾹 두 번 꾹 누르면. 꾹 다시 누르면요 리드가 되고요. 어. 네. 또 치겠죠 기타. 네. 그래서 오버더빙을 계속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스톱하고 싶으면 두 번 누르면 스톱이고요. 네.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플레이 되고요. 네. 두 번 누르면 스톱 되고요. 네. 그리고 꾹 누르면요 딜리트. 아 없어졌습니다. 네. 다 딜리트가 되는 네 그럼 똑같습니다. 네. 루퍼의 여왕이시군요. 루퍼는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똑같아요 구동 방법.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네. 루퍼는요. 네. 네 보통. 자 그리고 이제 킬드라이라고요. 킬드라이가 원음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드라이의 시그널을 죽인다. 그래서 원음을 완전 죽이고 뒤에 있는 이제 딜레이 사운드만 내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게. 네.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여기 예, 우선은 들어 있는 기능이니까. 자, 그냥 보통 자, 하면은 이제 딜레이 아무거나 맞춰 놓고 네, 맞춰 놓고 예, 네, 요거 해서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원음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를 빼고? 뺀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껴 주면요. 떼떼떼떼떼떼 하고 이제 킬 드라이 버전인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원음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리버브로 가도 네. 어, 안 네. 나오네. 그렇죠. 네, 이런 아, 식으로 이거, 예.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때가 있을기도 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음악은 무궁무진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를 입힐지 그리고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는 무궁무진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뭐 빈도가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따라 나온 기능 같아요. 이런 기능도 네, 있다. 네.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시려면 다시 또 누르고 그러면 하면은 네 이제 빨간색 깜빡이면 이제 원 상태로 돌려 네,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목조목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딜레이예요. 네. 하지만 이제 사운드의 기본적인 사운드 그대로 뭐 테이프도 그렇고 아날로그도 그렇고 그리고 모듈레이션 딜레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제일 좀 네. 후끈한 네. 그 양이 참 좋아요. 리버브 아, 양이 야. 뭐 조절도 할 수 있지만 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아 네. 내가 딜레이 있으면 모듈레이션 저기 리버브를 요만큼 넣어야 되겠다는 양을 네. 딱 맞춰서 넣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아주 빈도수가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딜레 모듈레이션 딜레이인데 모듈레이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 그냥 일반적인 딜레이 사운드로 써도 약간의 개성이 약간 묻은 그런 딜레이 네. 사운드라서 네.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2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네. 절찬 판매 중입니다. 나머지 기능은 구입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엑스 예, 판매 거의 뭐 홍보 왕이네. 판매 왕이네. 저도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60만원 딜레이. 맞아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아유, 나 루퍼까지 있는 줄 몰랐어.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킬드라이에다가 뭐 알트키가 있고 네, 생각보다 뭔가 많은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애예요. 네. 몇 대? 몇? 8.5. 8.5. 네. 아이고, 뭐 텔레파시가 통했나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생각보다 딜레이의 기능에서 네. 약간의 그 딜레이가 튀는 느낌이 약간 네.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잘못 넣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근데 사운드 자체로 너무 좋고요. 네. 깨끗해요. 네. 예. 이제 믹스부 이제 잘 더 잘 세밀하게 조절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사운드의 딜레이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는 그냥 그 딜레이 이거 설명안이라고 믹스를 좀 크게 놨는데 네네네네. 이걸 좀 잘해서 좀 네. 이렇게 싹 묻히겠다. 생각보다 하신... 역가가 크죠? 네, 커요. 네. 컸습니다. 역가가 좀 큰 딜레이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뉴엑스에서 나온 타임 코어 코어 시리즈 네. 네, 디럭스 MK2 네. 딜레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건 저거는 약간 우와. 좀 기대가 되는 친구이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멋진 기어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